예, 안녕하세요. 예, 거기 240페이지 그죠? 17번부터 한번 보자. 뭐 16번에 그죠? 16번도 있는데 16번 틀린 것인데 16번에는 240페이지 4번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하고 졌다 똑같다 그제?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 17번 이렇게 보면 갑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고 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무슨 차 해줬다?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다시 뭐?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그거 틀린 것인데 2번 보면 갑의 병에 대한 미등기 전세 뭐 미등기 전세든 임대차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의 동의 없이 소유자 동의 없이 해놓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그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면 여러분 전전세권은 18번에 전전세권은 뭐? 전전세권은 내내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뭐? 전전세. 그지? 무슨 내? 내내. 그래서 18번에 1번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원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아이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보면 갑은 을 소유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여러분 19번은 뭐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보지 말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전세금은 누가 책임진다? 새로운 소유자. 그지? 무슨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틀린 것인데 9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으로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따로 분리되어 갑과 을 사이에 남게 된다.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고 누가 책임진다? 새로운 소유자. 그지?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막 읽어서 풀면 안 되고 배운 거 가지고 그럼 배운 거 그대로 나온다. 그럼 금방 그 19번은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전전세금 누가 책임진다? 새로운 소유자. 그지? 무슨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갑병. 무슨 병? 갑병. 그지?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세요. 20번으로 가세요. 20번은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20번은 뭘 이야기하노? 틀린 것 1번 전세금 뭘 요소로 하는데 전세금 반드시 돈으로 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거지. 그래서 20번에 1번 틀린 거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가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성립한다. 그래서 20번에 1번은 제목 붙이면 전세금은 요소로 하는데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현금을 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배운 거 가지고 자꾸 푼다. 그 다음 21번 가는데 자 21번 옳은 거는 다 봐야 된다. 243페이지 옳은 것 그지? 1번은 왜 틀렸노? 여러분 그죠? 전세권은 물권이다. 임대차는
무슨 건? 채권이자, 그지? 전세권은 무슨 건? 물건. 그래서 일부가 멸실됐다. 요거는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예? 와,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어지면은 없어진 부분만큼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일부가 멸실됐다 만큼 이런 말 안 쓴다. 안 쓰고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목적 달성 가능하면은 임대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임대차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목적 달성 만약에 가능하면은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차임 깎아주세요 하는 감액 청구만 있다. 지금 됐습니까? 다시. 요거는 뭐? 핵심 단어. 만큼. 여기는 만큼이라는 말을 안 쓴다. 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1번은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더라도 전세권은 변동이 없다가 아니고 뭐 전세권은 멸실된 부분만큼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다. 무슨 큼? 부분만큼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와, 물건이니까 2번. 설정자가 부속물, 설정자가 뭐 하세요? 파세요 한다. 파세요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번은 뭐고?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파세요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짱 중요. 여러분, 그죠? 그,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뭐 파산해도, 전세권자가 뭐 해도 파산해도 전세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세권에는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와, 전세금. 무슨 금? 전세금. 설정자가 손에 전세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파산하면은 무슨 금을 못 받노? 차임을 못 받지. 그래서 전세권 소멸 사유다. 아니, 임대차 소멸 사유가 된다. 임대차 뭐 소멸 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파산하면은 전세권 임차권은 공통 소멸 사유다. 아니죠. 어디에만 소멸한다? 임대차만 소멸하고 전세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치? 그 다음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 잔존보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정답.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위사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한 기간 경과로가 아니고 소멸 통고 즉시 소멸한다. 무슨 통고? 소멸 통고 즉시 소멸한다. 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저 243페이지로 가서 뭐 1번 여러분이 보면 되고, 2번, 틀린 거. 불가분성. 이건 불가분성. 어떤 게 불가분성이고, 3번. 불가분성.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를 실행하는 거. 이건 무슨 성? 불가분성. 근데 불가분성 예외. 요 불가분성 예외. 불가분성 예외는 어떤 게 있노?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여러 개 물건의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원 저당권 설정했는데 한 개에 600만 원 배당받았다. 나머지는 얼마만 미친다? 400. 그지? 그래서 이 불가분서 예외하면 무슨 성? 무슨 성?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가는데, 그지? 3번. 3번에 3번. 그지?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무슨 이행은? 동시행은 대가관계 있고, 유치권은 대가관계 있다 없다? 없고, 유치권은 무슨 성? 결연성이 있는 거지. 대가관계 하면 어디에만 있다? 어디에만 있다? 동시행. 그지? 그래서 3번,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에 있어서는 두 개의 채무가 대가관계 있다는 점에 동일하다. OX, X. 그지?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지? 자, 물상 대위 옳은 건데, 그 옳은 거는 다 한번 보자. 1번 한번 보면, 1번 안 보면, 4번에 1번. 여러분, 물상대위는 반드시 담보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OX. X. 그죠? 제3자가 압류할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그죠? 1번 X. 제3자가 압류된 경우는 물상대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죠? 2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여러분, 그 2번 그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2번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하면서 했잖아, 그지? 그럼 요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기간이 만료돼가면 전세권이 뭐 한다? 소멸하자, 그지? 그럼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 자, 주자. 전세권자에 돈 주기 전에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 이렇게 하자, 그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저당권자가 미리 뭐 해야? 압류해야 무슨 대위? 물상 대위 하는 거 꼭 기억한다. 2번 잘 낸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면, 3번 짱 중요. 핵심 단어. 그렇지. 인도, 누가? 설정자.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설정자가 인도. 다시 뭐? 설정자가 인도. 설정자가 인도받았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 다른 시험에서 잘 많이 나온다. 설정자가 뭐 했다? 인도. 무슨 도? 인도.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맞고, 화재봉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공익, 취득, 보상이 가는 협의 취득 이런 말 나오면은 무슨 취득?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취득. 나오면은 뭐다? 와. 협의 취득 하면 매매로 본다. 협의 취득 하면 뭐로 본다? 매매로 본다. 그럼 매매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는 거고, 제가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 5번, 옳은 것, 다 본다. 여러분, 아까 이거지, 그지? 그냥, 5번에 1번은, 공용징수에 한 보상금 하면은 어떻게, 물상 대위 있다. 근데 아까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수용됐는데 협의 취득에 한 보상금 하면은 뭐 물상 대위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냥 공용 징수에 한 보상금 하면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고, 그다음에 협의 취득 하면 무슨 대금 뭐 매매로 본다. 협의 취득에 한 보상금 하면은 뭐
물상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금? 매매 대금. 무슨 대금? 매매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물상대위 요건은 담보물의 멸실하면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는데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한 멸실에 한 경우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자, 그게 핵심 다뤄? 무슨 물권자가? 담보물권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멸실이다. 누구에 의한 멸실이라야? 다른 사람에 의한 멸실이라야 되고, 무슨, 뭐,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한 뭐, 멸실된 경우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건 좀 어렵다. 그 다음, 제 3번 짱 중요. 3번은 요거 기억한다. 요거. 3번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누가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불나버렸다. 이게 누구? 병의. 그러면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압류해서 무슨 대위할 수 있다? 물상대위. 꼭 기억한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도 무슨 대위 된다? 물상대위. 꼭 기억한다. 거기 3번. 제3자 불법행위로 저당물이 멸실되어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지당한 경우 손해배상금도 무슨 대위 된다? 물상대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 4번 간다. 민법은 유치권에 관해 물상대위 규정하고 X. 유치권에 물상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5번. 이미 제3자가 변형물 검정 기타 압류했다. 그럼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는 배당에 뭐 해야? 참가. 그치? 그런 거. 스스로 압류해야만 OX, X.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 해야? 참가. 그치? 그 다음 6번 갑니다. 틀린 것. 나머지 여러분이 봐주시고 나머지 맞다. 5번 간다. 유치권은 5번은 해설해라. 임의규정. 5번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배제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막 밑에 해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지? 그 다음 7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번. 자, 1번 다시 고개 들고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무슨 이행은 돼도 동시행은 돼도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지? 그럼 1번 X. 2번 정비에 대한 수리비는 후일에 지급하기로 수리한 경우. 이거 왜 유치권 안 되노? 2번은 왜 유치권 안 되노? 와 변제기. 간단하게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2번은 무슨 기? 변제기. 3번은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유치권은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그 다음 4번 유치권 맞고 5번 왜 유치권 안 되노? 불법 점유 중에는 무슨 불법 점유 중에 비용 사안 청구는 있지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1번 보증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2번 보존을 위해 유치권을 유치물을 사용했을 경우 임차료 상당의 이익은 뭐한다? 반환. 맞죠? 예. 3번 불법 점유자가 불법 점유 중에 비용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5번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다. 무슨 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그치? 그게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유치권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자, 유치권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하면 뭐? 상한급부 판결.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그지? 그런가? 상한급부 판결을 다른 말로, 거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같은 말이다. 세 개, 무슨 판결? 상한급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같은 말이다. 그 다음, 9번. 갑이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틀린 것. 그지? 3번. 3번.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9번에 3번.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을 증명. OX, X. 그지? 그 다음에 4번 잘 내죠, 4번. 4번은 잘 내지, 그지?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넘어간다. 여러분, 10번. 짱 중요한데, 10번. 10번에 3번. 틀렸다. 와, 틀렸노? 어? 오케이. 승계가 핵심이다. 승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 이전. 점유 이전.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를 무슨 실? 상실이지. 유치권자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승계하면 뭐, 이전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슨 실? 상실하고 승계인이 취득한다고.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승계가 핵심이다. 문제 그렇게 푼다. 지금 됐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11번 간다. 갑은 수리, 자동차 수리인에게, 을에게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수리에 의뢰하고 수리비가 끝나는 대로 5만원을 지급할 걸 약속하였으나 갑이 지급하지 않고 을은 유치권행에서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길게 하면 갑은 뭐 채무자, 을은 뭐 유치권자지, 그지? 을은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부터 우선 사항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핵심 단어 찾아라. 동의 얻어.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면은 그 만약 임대료 받아갖고 반환해야 된다. 근데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가 핵심이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과실이 차임은 과실이거든.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게 핵심 단어는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주의의무 나오면 무조건 뭐 선관주의의무다. 무슨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그 다음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을은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니죠. 유치권을 가지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지? 무슨 절? 거절.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지? 그 다음 4번. 을이 유치하고 있는 동안 수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뭐 한다? 된다. 저번에 했죠? 소멸시효의 중단. 다시 뭐? 소멸시효의 중단 하면 뭐라고 가르쳤노? 법원의 절차. 그지? 무조건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병에게 빌려준 경우는 즉시가 아니고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한다. 즉시가 아니고 무슨 청구?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한다. 소멸 청구해야 소멸한다. 그 다음 12번. 옳은 것. 옳은 거니까 다 본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아니고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됐습니까?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뭐한다? 진행.
소멸시효 중단은 아까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지? 그럼 상담담보, 그거 중요한 단어 줄치고. 여러분, 상담원 장하고 소멸 청구하면 즉시가 아니고 유치권자가 무슨 케이해야? 오케이 해야 된다. 승낙해야 소멸한다. 소멸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치권자가 무슨 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자 승낙 없이 임대하면 그것으로 곧 소멸, 곧이 아니고 뭐 소멸 청구에 의해서. 무슨 청구에 의해서?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한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못한다. 무슨 청구? 소멸 청구. 그 다음에 업무 위반 시 이를 이유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 줄친다. 요거 일방적 의사 표시, 이거 소멸 청구. 일방적 의사 표시 무슨 청구? 소멸 청구. 무슨 건? 형성권. A에서 소멸의 효과가 어떻게 한다? 생긴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점유를 잃으면은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에 13번.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모두 고르면, 여러분, 1, 기억, 2연, 보증금, 권리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비용, 비용, 무슨 건 있다? 유치권이 있다. 그 다음에 리얼, 무슨 건 없다. 유익비는 유치권 되지만, 어느 거, 원상회복약정 하면 유익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거, 어느 거, 디귿, 그치? 그 다음에 14번. 임차인이 유익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틀린 것인데, 여러분, 유치권자 지금 가면 임차인이 무슨 건 행사 중이고, 비용 안 주니까 무슨 건 행사 중이다, 빨리? 유치권.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경매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지? 그래서 5번. 지급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하여 무슨 변제 때문에 틀렸노? 우선 변제 때문에 틀렸다. 그지? 그 다음 15번. 갑은 자신의 주택 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이 보증, 이거 기출문제다. 27회인가 26회인가 이 기출문제다. 요렇게 나온다. 요런 거 한 개씩 나온다. 어려운 거 아니다. 갑이 을에게 맡기면서 갑 보존등기 후 몇 개월 내에, 2개월 그게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근데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가서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지만, 그러면 1월 15일이니까 언제까지가 변제이고? 3월 15일, 그지? 마쳤으나 을이 현재 공사를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이 주택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가 되고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인도 청구하고 있다. 자, 요거는 뭐가 포인트냐면은, 뭐가 포인트고? 요건 뭐가 포인트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그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요거 저번에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승립해야 뭐 유치권 전에 승립한 경우하고 후에 승립한 유치권하고, 그럼 전에 승립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변제기가 언제고? 그럼 요 유치권은 언제? 점유 채권 무슨 기? 변제기잖아, 그지? 근데 변제기가 언제고? 3월 15일이지. 근데 언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노? 2월 8일.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병이, 경락인 병이 달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기억.
병은 경락인이다. 경락인에게 소유물 반환,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어른 유치권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간단하지, 그지? 그 다음에 어른 무슨 이행? 동시행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행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노? 갑에게만. 그지? 병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치? 그래서 맞는 거 어느 거? 디귿 한 개밖에 없다. 요 간단하다. 이거 요거 요거. 근데 경매 개시 이후에 무슨 기가 됐다? 변제기나 점유. 다시 뭐? 변제기가 점유하면 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 기억한다. 그다음 16번. 틀린 것인데 2번.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이므로 고가에 맞죠.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실을 수취하면 당연히 수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타인에게 빌려줘가지고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과실은 수취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치? 그 다음 저당권으로 넘어가는데 1번. 1번. 1번에 옳은 것인데 1번 X 뭐 왜 틀렸노? 저당권은 안 된다. 무슨 권은? 저당권은 안 된대. 앞에 뭐 있다 하려면 뭐가 오면 되노? 채권은 하면 된다.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요런 거 잘해야 되지. 그지? 감히 어리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에 해놨잖아요. 몇 개? 몇 개 이전? 두 개.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근데 무슨 권은? 빨리. 저당권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뭐는? 채권은 분리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조심한다. 알아들었습니까?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1번하고 저당권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에 뭐가 오면 되노? 채권은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하면은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저당권은 약정에 의해서만 이런 법정 저당권도 있다. 이런 법정 저당권은 처음 들었죠. 그제? 법정 저당권은 뭐 토지 임대차에서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몇 년 연체? 2년 하면은 지상권하고 똑같죠. 그 건물을 압류하면은 저당권 설정한 것과 같다. 무슨 임대차에서 나타난다? 토지 임대차에서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 그 다음에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도 뭐? 무효. 이걸 뭐고? 부정성. 무슨 성? 부정성. 3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 용익적 기능은 없다. 4번.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아니고 누구? 제3자. 제3자가 되는 것을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렇게 하죠. 그지? 그 다음.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A 부동산. 틀린 것. 여러분, 그죠? 4번으로 가는데.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면 저당권은 여러분 꼭 그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누가 제3자가 되면은 제3자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지? 그래서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면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OX X. 그지? 넘어간다.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256페이지 3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뭐 1번 지역권, 4번 틀린 거 근저당
저당권, 근저당권 틀린 거. 여러분, 주유소 지하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이지. 무조건 어떻게 하냐. 주유소, 뭐,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로서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그 다음 5번 간다. 효력이 미치는 거, 옳은 거 고르면, 1번, 기억, 핵심 단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미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그러면 여러분, 건물의 저당권 하면 토지 임대 차이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지?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의 일체가 있는 뭐 나중에 대지 사용권 취득했다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지? 맞습니까? 예. 별 거 없고 6번 틀린 것 몇 번? 1번 왜 틀렸노? 실행병원 맞잖아, 거기에, 그러면. 실행병원 등기하지 않은 한 담보되지 않는다. 그것도 또. 실행병원 당연히 미치고, 담보되고, 또 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지연배상금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뭐,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만 어떻게 한다? 담보된다. 그럼 실행병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 안 된다? 된다. 그지? 그런 거. 그래서 여기는 등기되지 않아도 담보되는 거 몇 개고? 두 개. 무슨 비용과 실행병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걸 다른 말로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이렇게 해요. 그 다음 7번 간다. 여러분들 2번 왜 틀렸노? 2번 왜 틀렸노? 2번 왜 틀렸노? 와 아니 설정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다. 합의, 동의, 승낙. 다시 뭐? 합의, 동의, 승낙. 다시 뭐? 합의, 동의, 승낙. 하면 누구 명의로? 제3자 명의.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8번 갑니다. 여러분, 2번. 권한이 있든 없든 다시 뭐 권한이 있든 없든 다시 뭐 권한이 있든 없든 부합물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됐습니까? 권한이 있든 없든 무조건 부합물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원칙은 부합물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예외 아까 제가 말 잘못했네. 권한이 없이 부합한 물건에는 미치고 뭐 권한이 있고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권한이 있고 무슨 성? 독립성. 무슨 또다? 별도. 그래서 부합물은 권한이 있든 없든 미치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죄송합니다. 무슨 성? 권한이 있고 무슨 성이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또다? 별도. 권한이 있어도 무슨 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지? 그런 거. 그래서 2번은 권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한이 있고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으면 미치지 않고 권한이 있어도 무슨 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9번 갑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그 지상에 그러면 설정 후 끊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무슨 경매 유형이네? 일괄 경매 유형이지, 그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 이르렀다. 틀린 거, 그지? 3번 간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딱 문제를 읽으면서 읽어갖고 지문 보면 안 되고, 아, 무슨 경매 유형이구나. 일괄 경매구나.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근데 4번으로 가는데, 을로부터 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망한 경우, 신축한 경우, 그럼 타인이 신축. 누가 신축? 타인이 신축. 무슨 경매 없다? 그렇지. 일괄 경매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면 답 바로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10번 갑니다. 2번. 끊어라. 후 점유. 자, 요거 셋 중에 한 개. 점유, 채권, 변제기 셋 다 있어야 된다. 다시 뭐? 점유, 채권, 변제기 언제 다 있어야 된다? 전에. 근데 이후에 셋 중에 한 개가 있다. 간단하게. 뭔지? 이후에 셋 중에 한 개 있다. 무슨 건은 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후 점유를 이전한 경우. 다시 뭐 후 점유를 이전한 경우 유치권은 승립한다. 조심해야 된다. 요거 후에도 유치권은 기출 문제다. 후에도 유치권은 승립하지만 무슨 낙인에게? 그렇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후에도 유치권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 후에 뭐 점유 변제기 됐습니까? 점유 변제기 채권 셋 중에 하나 있어도 유치권은 뭐 하지만 승립하지만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11번. 틀린 거. 2번. 핵심 단어. 매각 대금. 매매, 매각. 다시 뭐? 매매, 매각. 다시 뭐?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다시 뭐?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물품 대금. 다시 뭐?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물품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 푼다. 막 읽어서 푸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냥 여러분, 그죠? 우리 요 문제집만 다 풀면은 시험 100% 합격한다. 민법 통과한다. 어렵다. 이게 어렵다. 다른 시험에 있는 거 막 다 모아놨다. 이게 조금, 그지? 그래서 갑은 을 소유주택에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했다. A 질문, B 대답이 틀린 것. 여러분, 그죠? 저당권 유치권, 자, 고개 들고 저당권 유치권 설정해놔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아까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러면 1번, 변제기 도가 후 몇 년? 10년 하면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서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 맞죠? 예, 넘어간다. 병이 방하로. 뭐로? 병이 방하로. 그러면 병은 불법행위. 그러면 소유자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당권자 압류하면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치?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금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4번 왜 틀렸노?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다시 뭐?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지? 그럼 그 여기에서 을이 뭐한 경우 수령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였다? 물상 대위였다. 받기 전에 미리 뭐 해야? 압류. 그지? 그런가? 자, 13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정지상권,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몇 년 연체 하면 위반? 2년. 근데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이때까지 다 주고,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못 올려줘요 해가 분쟁이 있었다. 소송 제기됐다. 그럼 지금 소송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지금 3년이 지나도. 금방 그랬노? 소송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뭐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면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몇 년? 3년 돼가지고 땡 확정됐다. 그러면 언제로? 빨리 즉시 지급해야 된다. 그럼 즉시 지급 안 하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3년 지났기 때문에 무슨 반? 윗반. 근데 아직 뭐 되지 않았다면? 확정되지 않았다면 무슨 반이야? 3년, 4년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그래서 그 4번, 13번의 4번. 결정된 바가 없다면 몇 년이 지금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하는 거는 뭐 없다? 소멸 청구는 뭐? 어? 이유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 13번에 판례와 일치하는 것, 무슨 반이 아니다면, 3년 지나 결정된 바가 없다면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소멸 청구는 뭐? 이유 없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판례 내용인데 그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이유 있다 하면 인정한다 이런 말이다. 소멸 청구는 뭐 있다? 이유 있다 하면 뭐 한다? 인정. 이유 없다 하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잘 한번 적어본다. 뭐 소멸 청구가 이유 있다 하는 말은 뭐 한다? 인정한다. 그지? 소멸 청구가 없다, 이유 없다 하는 말은 요거는 뭐 인정한다,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반이 아니다, 아직 윗반이 아니다. 그래서 뭐 없다, 이유 없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간다. 5번, 13번에 5번. 5번, OX? 왜 X고? 와, 와. 그렇지. 305조와 366조지, 지금. 저당권 나오면은, 법정지상권 나오는데 저당권 나오면 몇 조? 366조지. 무슨 규정?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14번 틀린 거, 14번에 틀린 거 2번, 14번에 틀린 거 몇 번? 2번. 여러분,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럼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무슨 또다? 별도고.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은 이제 실행 당시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그지? 그런 거. 근데 1번, 1번, 1번 짱 중요. 1번 판례, 판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토지의 저당권 했는데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중지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중지. 원래 저당권자는 등기만 해놓은 거지 어떤 권리 행사 못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건물 짓고 있으면 뭐 중지 청구 짱 중요. 판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고. 그 다음 15번 갑니다.
자, 15번에 옳은 거니까 다 한번 보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으로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 하면은 뭐 일괄 경매지. 때 끊고 저당권자는 함께 청구하여 건물에서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끊고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자, 항상 담보물 보충 나오면 설설. 무슨 설? 설설. 누가 침해해야 된다? 설정자.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는 이 권리는 감소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가 여부에 무관하게 OX, X. 반드시 누가 귀책 사유로? 설정자 귀책 사유로. 그래서 무슨 설? 설설이고, 부족한 게 아니고, 감액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감액. 그지?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고 아니고, 아니죠. 실행 시에 금액으로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다시 무슨 시에? 실행 시에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특정물 인도 청구권, 다시 뭐,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비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자, 돈 갚았다. 누가 갚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돈 갚았다.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꼭 기억한다.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 무슨 적? 물권적. 종전의 소유자 무슨 적? 채권적. 그치, 그거.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없더라도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 미친다, 미친다. 보통 때는 압류가 있어야 미친다. 뭐가 있어야? 압류가 있어야 과실에 미치고, 압류가 없으면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되겠습니까? 예. 그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지한 제3조에서 압류 후가 아니면 이로써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근데 그거, 5번은 첫 번째 뭐가? 압류가 없어도 설정자가 그 부동산 수취한 과실에는 미치지만 하면 보통 때는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뭐 이후에는 미친다? 압류 후에만 미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6번. 틀린 거. 4번 왜 틀렸노?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한다. 다시 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다시 뭐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니고 뭐 후순위 저당권자, 일반 채권자보다 뭐 우선 변제하는 거. 되겠습니까? 뭐 기억하고. 그 다음에 17번. 틀린 거. 여러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갑으로부터 토지의 저당권. 무슨 건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언제를 기준한다? 설정 당시. 그지? 설정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지? 1번 틀리고 2번 보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상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 그러면 경매가 돼도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 아니,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축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3번. 4번. 설정 후에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하면 저당권이 몇 번? 1번. 지상권이 몇 번? 2번. 무슨 것? 깨끗. 경락인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설정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갑의 상속인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그럼 상속인이 건물 지으면 동일하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무슨, 뭐, 법정 지상권. 아니, 설정 후에, 아니, 죄송합니다. 설정 후에 건물 지으니까 법정 지상권 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18번. 옳은 것. 다 봅니다. 여러분, 그, 채무자와 채무자를 제외하고 무조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를 제외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승기 전에는 안 된다. 변제기 전에는 안 되고 변제기 후에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관계없이 변제하여 아니고 무승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그지. 그 다음 제3취득자가 돈 갚았을 때는 구상권 대위변제자로서 무슨 권 구상권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제3취득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설명하노? 4번은 어떻게 설명하노?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다시 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가지고 있을 동안에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량을 위하여 육비를 지출한 재당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꼭 기억한다. 근데 그럼 설정 당시 소유자는 누구고? 채무자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지. 물상보증인은 가지고 있다가 실행돼도 비용 배당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채무자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빼고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당했다?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19번 저당권 침해. 4번 틀렸는데 여러분 손해배상은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전이라도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 실행하여 거기에 틀렸다. 뭐하여? 실행하여 실제 손해 확정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이거 하고 20번 잠깐 쉬었다.